잠언 23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공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 효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이번 주는 어버이날이라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효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듣기에 자기보다 훨씬 더 효자가 가까운 마을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효자가 이 가난한 그 효자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 효자는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가 그 가난한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가난한 효자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짐을 지고 이제 집으로 막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찾아뵙는데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아들의 얼굴에 흘리는 땀을 닦아주고 또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부자 효자가 가난한 효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 참 불효한 자식이네. 어떻게 부모님에게 저렇게 힘든 일을 시키나 이렇게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난한 효자가 부자 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그저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저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왔고 아들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것,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어머님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부자 효자는 가난한 효자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해서 당신이야말로 진짜 효자입니다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효도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으시죠? 그런데 그 잔소리라는 것이 부모님이 자식과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과 대화하고 싶다는 또 다른 의사 표현입니다. 늙으면 약해진다 라는 말이 있죠? 틀렸습니다. 늙으면 약해지지만 지혜는 더 많아졌죠? 경험이 많아졌으니까, 풍부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늙으면 약해지지만 지혜는 강해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부모님 이해가 됩니다.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자식도 없습니다. 우린 어렸을 때 부모님이라면 완벽한 줄 알고 자라죠. 나는 어리고 부모님은 크고 나는 약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강하니까 부모님은 완전한 줄로 알고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동시에 나도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관계를 인정하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의인은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로운 자라야 합니다. 죄인과 불의한 자는 불효하는 거죠.
의롭게 사는 것 자체가 효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라고 말하죠.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마을에서도 좋은 인상을 못 줄 뿐더러 부모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라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말하고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서는 갑니다. 누가 효자고 누가 불효한 걸까요? 맏아들이 당연히 불효한 겁니다. 가겠다고 하고는 안 갔으니까요. 그러면 둘째는 효자입니까? 안 가겠다고 하고 갔으니까요? 아닙니다. 둘째도 불효한 겁니다. 갔으니까 됐지 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처음부터. 여러분의 자녀는 처음부터 가겠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시켜야 겨우 귀등으로 알아듣습니까? 심부름을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효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과 기업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사람들이 드물죠. 아버지의 기업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참된 효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세운 회사, 애써서 공들여서 성장시킨 회사, 또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승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자식이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뜻, 부모님이 일생 동안 일구었던 귀한 기업을 이어가는 것, 이것도 당연히 효도입니다. 우리는 효도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방식으로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의 자녀 된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살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또 내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렇게 부모님이 한평생 기도한 그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에게서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간증이 우리 부모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내 자식이 효도하고 그 효의 덕이 가정을 이어가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명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약속이 있는 계명, 이것은 내 생애에서 그대로 응답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대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것,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우리 살아가는 날,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도 믿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가정의 영광도 이어가고 마을에도, 우리 고향에도, 우리 동네에도 덕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효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